안녕하세요.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오늘 보시는 말씀은 욥기 36장 1절부터 3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는 다시 말을 이었다. 너는 좀더 참고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말하는 참뜻을 보여주겠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이 있다. 나는 광범위하게 습득한 내 지식을 총동원하여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임을 너에게 설명해주겠다. 내가 하는 말에는 하나도 거짓이 없다. 너는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을 내 눈앞에서 보고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는 악인이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를 언제나 정당하게 대우하시며 의롭게 사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왕과 같이 높여 영원히 존귀하게 하신다. 사람들이 고통의 사슬과 환난의 줄에 매이면 하나님은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일과 그들의 잘못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죄악에서 돌아서게 하신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섬기면 그들이 여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이며,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칼날에 망하고 무지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경건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마음의 분노를 품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는다. 그들은 창녀처럼 방탕하게 살다가 젊은 나이에 죽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를 구하시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의 귀를 여신다. 하나님이 너를 위험하게 가운데 이끌어내어 안전하게 살게 하셨으므로 네 상에는 언제나 기름진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다가 하나님을 조소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네가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너를 구원하실 분을 대적하지 말아라. 너의 부나 세력이 고통당하는 너에게 유익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사람을 그 있던 곳에서 끌어가는 밤을 사모하지 말아라. 너는 악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가 환난보다 악을 더 좋아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아라. 누가 그분처럼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결정해 줄 자가 어디 있으며 그가 행하시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찬양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도 그를 찬양하여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만 다 멀리서 바라볼 뿐이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알수 없고 그의 연수도 헤아릴 수가 없다. 그가 물을 끌어올리시자 그것이 수증기가 되어 공중에 떠돌아 다니다가 빗방울이 되어 사람 위에 또 쏟아진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름을 펼치시며 천둥 소리가 나게 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는 자기 주위를 번개빛으로 두르시며 바다 밑을 가리신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연의 신비로운 힘을 통해 사람들을 벌하시기도 하시고 풍성한 식물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신다. 그는 번개불을 손으로 쏴서 목표물에 던져 그것을 맞추신다. 그가 천둥으로 폭풍이 다가옴을 알리시면 짐승까지도 그것이 접근해 오는 것을 알게 된다. 계속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거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셔. 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알수 있어? 근데 그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얘는 또 어떻게 그걸 설명하냐는 거예요.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시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고 납득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계속 이제 알고 싶다는 건데 또 욥의 새 친구들은 와서 야, 너가 뭔가 잘못했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욥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욥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후가 나와서 하는 얘기는 야, 하나님은 니깟게 판단할 수 없는 분이야 라고 어쩌면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엘리후는 자기는 이제 그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누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욥기의 특징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생각으로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했을 때 네가 나를 감히 담아낼 수 없어 라는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이제 실감하게 될 때, 직면하게 될 때, 그렇게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삶에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과관계가 맞지 않잖아요.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지? 혹은 왜 내가 어디서 뭘 잘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내가 맞닥뜨려야 하지?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공식에 내 이해와 상식의 납득함에 넣어서 이해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쫙 흘렀던 그 흐름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거죠. 욥의 입장에서는 이게 답답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재산과 가족과 자신의 건강과 모든 것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해? 여기서 이야기가 출발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직면하면 할수록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웅대하심, 웅장하심을 우리가 담을 수 없음을 보여주시면서도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신묘막측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다 예상대로, 생각대로, 이해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위대하심을 누릴 수 있는, 또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이해와 납득하려는 그 시도만으로는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꼭 욥의 이야기, 엘리후가 열심히 설명하고 하지만 그 설명 안에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는 그 이야기에, 성경의 이야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에서도 그런 점들을, 그런 하나님을 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시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선한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저희 신뢰할 수 있게,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신비,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